무더기가 얼마나 잘 가르치고 유리는 잘 배웠는지 맛 좀 볼까? 오, 맛있어. 맛있어. 무더기가 하라는 대로 간간하게 가려봤다. 잘하셨슈. 스승님 칭찬받아서 유리 기분 좋았겠다. 평생 천재란 얘기만 들어서 뭐든 잘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걸 알았어. 무더가 덕분에 큰 거 하나 배웠다. 말귀를 하도 못 알아먹어서 좀 답답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셔갖고 쥐도 놓지 않고 가르쳐드린겨. 거창하네. 아니 누가 보면 임금님 밥상이라도 차린 줄 알겠어. 밥상 하나 차리는데도 다 배움이 있는 법이야. 너도 좀 배워. 글쎄 난 누구처럼 대단한 스승님이 없어서. 왜? 뭐? 나 여기서 쫓아내려고? 어? 팬들한테 한번 웃을 때마다 책 한 권씩 팔려나간다고 했다면서요? 작가가 글만 잘 쓰면 됐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왜 팬서비스에 그렇게 쓸데없이 적극적이어야 됩니까? 대표님의 그 저급한 영업 방식 때문에 그 여자가 아무한테나 멋있네 어쩌네 그딴 소리나 하고 하트나 남발하고 나의 허리에다 손도 함부로 두르고 초면인 남자랑 밥까지 먹으러 다니고 얼마나 억지로 웃게 만들었으면 입꼬리만 가식적으로 올라가는 게 꼭 조커 같다고요, 조커. 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 표현이 똑바로 하시라고요! 정말. 아니, 내가 뭘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어디야, 리 형님? 번호 찍어둬. 폰 번호요? 찍어둬! 찍어둬! 내가 가야 된다. 빨리 찍어둬. 찍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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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연락 갈게. 영진 오빠 너한테 반한 거 아니야? 넌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안마한테 번호를 막 주냐? 얘가 아는 오빠라고 해서 괜찮은 줄 알아? 또 이상한 애면 어쩌려고 그래? 어? 나 간다. 이 남자가 여자를 포기한 거네요. 그 후렴구에 이 감정을 좀 더 강하게 넣어볼까요? 자, 이 포기라는 건 아무래도 너무 부정적인 느낌이 강해져요. 사실 이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평화를 깨뜨리기 싫어서 이렇게 스르르르 이렇게 힘을 빼는 거거든. 아, 그 포인트가 후기면 될 것 같아. 힘을 뺀다. 자, 내가 자의로 놓는 건데 사실은 자의가 아닌 타의인 느낌. 아, 네네네네. 지극히 상대방만을 위한 그 마음. 이거면 되겠다. 아, 어느 겨울날 새벽 4시 40분의 공기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데 친구님. 예. 내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니요. 뭐. 왜? 아니, 아까는 은수 씨 얼굴을 뚫어져라 보더니 이젠 저네요. 아니 저 뒤에 TV 보고 있었어요. 뒤에. 신경 쓰지 마세요. 얘 원래 이렇게 사람 쓰러지게 쳐다봐서 예전에는 막 길거리에서 시비도 털리고 그랬었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좀 더 해볼게요. 네, 네 그래요. 네. 그러게 여기 원래 완전 미어 터지는데. 민대야, 우리 나가서 먹을까? 싫다며. 네 말대로 주구장창 만들던 라비올리 냄새 맡으니까 갑자기 딱 먹고 싶지가 않아졌네. 나가서 먹자, 우리.
아 참, 금이 형 요즘 바쁘냐? 아, 왜 그래?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이제 회사 안에서 오빠 우리 첫 데이트? 오빠? 오빠 아니고 선생님. 싫어요. 전 계속 오빠라고 부를 거예요. 오빠 소리 듣고 싶다 나도. 나중에 꼭 선생님 여친 할 거니까. 아니 쟤는 싫다는데 왜 자꾸 한다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여친 만들 게 없기. 여친? 네? 저 수능 치면 우리 1일이니까 꼭 기다려줘야 돼요. 알겠죠? 1일. 공부부터 하세요, 아가씨. 환장한다, 진짜. 어? 약속해요. 자, 약속. 빨리 약속해요. 알았어.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저 새끼손가락 드는 거 보자. 저 완전 꿈이야, 꿈 저거. 어? 싸. 아, 아. 어머, 어머. 투샷. 그래, 뭐 투샷 필요하니까, 그치? 베스트. 파스. 아니, 감독님. 아니 꽃볼을 몇 번을 하는 거지 이게. 아 열받아. 컷. 오케이. 야 방정권. 너 여기 이런 식으로 할 거야? 표정 좌파.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저기서 막 저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어때? 기분 더럽지? 그 더러운 기분을 네 눈빛에 담으라고. 팍팍 더 어? 막 응원과 격려? 왜 계속 응원해주지? 목소리 빠져라. 씨, 미친. 으휴, 저렇게 뛰어다니니까 덥지. 한번 하셔야죠. 그때 우리 사모님 노래 실력이 아주 그냥 시켜. 너무 외롭다. 눈물이 난다. 나중에 같이 뛰어 나가요. 너무 외롭다. 다른 모자는? 대표님 씨. 웃지 마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